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자행하던 이준석 대표와 어제 울산에서 만나 그동안의 갈등을 봉합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총괄 선대위 합류까지 발표한 이 두 사람은 오늘부터 부산에서 합동 선거운동에 나섭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는 어제 울산 울주군의 한 음식점에서 전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회동 이후 두 사람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윤 후보는 김 위원장이 당무 전반을 통할 조정하며 선거대책기구를 총괄하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선대위에 전권을 줄 것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가 돌연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전국 잠행에 나서면서 선대위 내부 갈등이 극에 달했는데 술잔을 기울인 뒤 붉어진 얼굴로 어깨동무를 하고 또 포옹하기도 하면서 갈등을 봉합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정권교체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음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선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 긴밀히 모든 사항을 공유하며 직접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과 정책 행보가 이번 선거에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 하였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는 오늘은 부산에서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합동 선거운동 일정을 시작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수출 관문인 부산 북항을 방문한 뒤 번화가인 서면 시내를 찾아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SBS 화강윤입니다.